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지금 영상 보셨죠? 잠깐만요. 제가 호밀자루 좀 갖고 와 보겠습니다. 아, 지금 호밀자루를 갖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줄기를. 호밀자루를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훨씬 크죠? 그리고 영상을 지금 보셨죠? 영상을. 지난번에 물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작물이 또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물 줬죠? 어, 처음에 준 물량은 3컵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준 것은 6컵이고. 그리고 조르콕질을 있는 상태에서 중과하고 조르콕질을 빼고 6컵을 준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상추가 있던 면에 흙이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하나도 안 젖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말통입니다. 이렇게 담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크기를 보실 겁니다. 이 상추 모종은 한 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요. 며칠 더 있어야 한 달입니다. 제가 이것을 영수증을 증빙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수증을 찾으려고 했더니 제가 아마도 현찰로 구입을 했어요. 그 상추 모종하고 그 다음에 저 뭐야 그 토양 살충제를. 자, 그러면은 요걸로 보겠습니다. 달아입니다. 달아. 제가 이게 지금 한 60cm 정도 되는 파이인데요. 자, 달아를 놓고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달아보다 훨씬 크죠? 이거에 대한 차이는 딱 두 가지가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종을 심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모종의 바람을 안 맞추는 거에 따라서도 작물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아까 처음에 거 이것은 좀 낮았고 바람을 좀 맞았고요. 요것은 포근한 자리에 뒀습니다. 그러면 이게 50cm의 포근한 자리에서 멀칭을 하지 않고 재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물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손바닥만 했을 때 여기다가 물줄을 빼고 여기다 줬을 때에는 이렇게 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주변으로. 근데 조르콕질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겠죠. 그럼 이게 뭐가 틀리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증빙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본이 뭐냐면 모종을 좋은 거를 사고 모종에 심는 깊이를 최대한 얇게 해서 북을 주는 습관을 갖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김을 맬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넓은 이렇게 줬죠. 지금 이 조르콕질을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흐르면 같은 양을 주는데도 배를 줘도 물이 들어가는 게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근, 뿌리가 발화를 시켰을 때 직근이 가장 활발해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그 직근이 왜 좋아야 되냐? 그래야만이 이 무거운 상추가 30cm, 50cm 잎을 지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에를 가보시죠. 산에를 가보면 나무가 넘어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낙엽들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뿌리가 떠 있습니다. 뿌리가 떠서 있다 보면은 지끈은 약하고 잔뿌리들이 워낙 수세가 발달하다 보니까 뿌리가 낙엽에 층층 쌓여있다 떠 있다 보니까 바람에 불면 쑥 넘어져요. 그러나 맨땅에 있는 소나무가 쓰러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지끈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작물도 똑같이 지끈을 발달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틀리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뿌리가 뜹니다. 근데 뿌리가 떠서 상추를 따먹고 다른 작물을 따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가 가장 심각하느냐? 과습에 노출됩니다. 두둑의 높이가 상관없이 장마 때 과습에 노출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온기에 빠르게 가뭄이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파리가 똑같은 증상입니다. 똑같은 증상. 뭐가 똑같냐? 이파리가 늘어졌다. 저녁 되면 해 넘어가면 펴졌다.
쨍쨍해졌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뭄이 타서 물을 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음병이 와서 썩어서 주다가 자빠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